교감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0일 새벽 5시입니다. 요 며칠 사이 윤석열 그리고 유승민 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가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또는 발길질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두 사람이 왜 이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생가를 방문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생가 방문을 득표 활동의 일환으로 했다가 그런 모습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결정적 역할을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분의 따님 박근혜 지금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정치적으로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네요.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박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 이 나라를 오랜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킨 그분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오늘 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다시 대한민국 경제를 뛰게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참 공허하게 들리는데 이 유승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세계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자당 대통령 탄핵에 나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했죠. 즉 좌파와 손을 잡고 그래도 대한민국적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도록 만든 거죠. 물론 감옥에 가도록 만든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존경한다고 해도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말을 하기 전에 탄핵은 탄핵이고 왜 지금 감옥에서 징역 22년을 살도록 만들었느냐, 사면해야 한다 또는 석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야죠. 그것도 앞장서서야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최근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사에서 세계 78개국을 상대로 베스트 컨트리 랭킹을 냈는데 대한민국이 15등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보다도 앞선 세계 15등가는 선진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더구나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수많은 시위, 폭력 시위가 있었지만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포로 사망한 시위대 한 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다면은 저 미얀마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는 그걸 보면은 성인군자죠.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봐서도 탄핵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봉변이 있을 걸 예상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봉변을 당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탄핵 사태가 한창일 때 이코노미스트지에
썼던 칼럼이 한번 생각이 납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유경수 두 분 다 암살자의 손에 돌아가신 그분의 딸이 어떤 삶을 보냈겠느냐.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인물의 딸을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다. 마치 그리스의 비극을 보는 것 같다. 다만 하나 다른 점이 있다. 그리스의 비극에는 그 비극을 보고 공감하는 관중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그게 없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그렇게 점잖게 했는데 그게 바로 유승민을 향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비슷한 봉변을 당했는데 이분에 대한 우리 보수층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를 한다면은 거기에 가서는 안 되죠.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세력을 적폐로 몰아서 수사를 하는데 얼마나 무리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무리가 많았습니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도록 한데 결정적 역할을 한것 아닙니까? 그게 동원된 법리라는 게 무슨 경제 공동체라든지 제3자 뇌물죄라는 게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법률 기술자로서야 그렇게 할지만은 그게 법 철학과 법의 정신에 맞는 수사였습니까? 다만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런 점을 알고도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했다. 그 점을 높게 사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보고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지. 윤석열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것을 잊었다거나 용서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지금 거론할 건 아니다.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복잡한 심정을 헤아린다면은 윤석열 씨도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이제 공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